젊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넣고 물만 생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식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맞아. 사실 얘 것이 좋은 것이다가 달래 나온 거 아니에요. 뭐 봄철에는 저는 그냥 육모초 콱콱 빻아주고 육모초가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여자가 여자는 뭐니 말해도 찬 몸보다 따뜻한 몸이 남자가 좋아합니다. 남자가 좋아. 아니, 중요한 얘기예요. 아니, 건강합니다로 가야 돼. 남자가 좋아합니다. 이 전원주 씨랑 현미 씨는 무슨 성박사들 같아요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인생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. 그리고 여자는 몸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려면 육모초가 먹는데요. 여기 냉길 때까지만 어려워요. 아, 그 즙을 내서 먹는 거예요? 그럼. 꾹꾹 빠서 꾹 짜가지고 이제 근데 꿀꼬덕꿀꼬덕 먹으면 딱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?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남자친구가 내려왔다고. 그러니까 아니, 언니는 체구를 봐주는 거냐? 체구가 좀 육체적으로 생겼잖아. 육체적으로 생겼어요? 아니, 아니고요. 건강은요. 건강은 내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누가 있어도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를 위해서 항상 그 술 담배 원래 안 하죠. 잠 8시간 자죠.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남자친구 얘기했죠. 굉장히 도움을 받죠. 항상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으니까 정률이 좋다. 아니 근데 음식 얘기도 하다가 왜 이렇게 된 거야? 이쪽으로 보면 결국 괜찮으십니까? 참을만 하십니까? 아직 어지러워요. 한글 같아 더 어지러우실 텐데. 정말?